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가온칩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온칩스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장이 그냥 전향 또 끝나다 보니, 뭐, 아침 초반에는 사실 뭔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이 아마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반도체가 간에 만에 하는 분위기는 네, 사실 아니었습니다만 막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줬고, 그리고 이번 주에 아무래도 엔비디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뭐 기대감 정도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딱지를 붙였던 친구들은 꽤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냥 저냥 반도체 종목들은 그냥 그냥 저냥 좀 움직이다 말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가온칩스는 어쨌든 간에 뭐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주진 못했어요. 아무래도 가온칩스가 직접적으로 엔비디아 쪽과 뭔가 연관되는 느낌은 사실 크지 않다 보니까, 오늘 뭐 이스페타시스는 12% 올라갔는데, 가온칩스는 그냥 이렇게 저가 맞고 밀리고, 저가 맞고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어차피 이게 가온칩스가 뭐 단순히 뭐 엔비디아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테마주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죠? 예. 아닙니다. 가온칩스는 이제 올해 디자인하우스와 함께 뭘할수 있는 기업이다? 구조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올해는 디자인하우스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연초부터 사실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디자인하우스만 보시고 가면 됩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 반도체 업종 안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예,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반도체에 투심이 좋으면 올라갈 것도 더 올라가고, 반도체 투심이 안 좋으면 버틸 것도 못 버티는 게 사실 우리나라 이제 수급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상황이 좋아지는 거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가온칩스가 언제 무슨 뭐 시장 업종 눈치 보면서 움직였냐? 그건 아니다란 말이죠.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 우리가 뭔가 쫄 필요는 사실 있다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뭔가 시장에서 엄청 뭐 부각을 받지는 못했어요. 시장에서 엄청 부각받지는 못했는데, 요거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이 DSP, 네, 요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반도체 디자인하우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팹리스 첫 수주를 날린 게 누구다? 가온칩스였죠? 그러면서 시총 1조를 넘겨버렸고, 거기에 뭐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우리 다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다. 그리고 팹리스 설계한 칩을 파운드리가 생산할 수 있게 도면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그 중간 단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네. 코아시아, 알파올릭스. 알파올릭스는 뭐 예전에 재밌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삼성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 요것만 잡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실적적으로도 확실히 뭐 레벨업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실제로 1월부터 1월 시작 전부터 1월 언저리쯤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이 6만원에서 시작해서 12만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딱 2개월 만에 딱몇 프로, 100%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뭐 AI 온 디바이스 이것을 타면서 조금 잘 움직인 부분도 당연히 있죠. 이걸 통해서 잘 움직인 부분도 있는데, 사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또 업종 빠를 좀 받았다라고는 볼수 있어요. 아예 뭐못 받았다라고 하기는 완전 뭐 사기고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분들 주식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테마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맨날 있어요.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꾸준히 올라가는 거, 꾸준히 상승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가온칩스, 뭐 HPSB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결국 뭐다? 테마도 테마인데, 뭐까지 포함이 된, 뭐까지, 예, 미래, 성장성, 그리고 숫자로 따박따박 찍혀주는 실적들 같이 볼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좀 아쉬운 거, 굳이 아쉬운 걸 찾자면 그냥 뭐 이 추세로 완벽하게 못 돌린 거? 이거 말고는 없고 전고점에 대한 회복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좀 쳐주는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결국 강한 종목들은 뭐예요? 깨져도 붙이고 깨져도 붙인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은 여전히 강한 종목이다라는 거.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때로는 온디바이스 쪽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뭐 바꿔 나갈 게 좀 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뷰 그대로 같이 한번 가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주도주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한 종목 매수를, 두 종목 매수를 했고, 한 종목은 그냥 딱 매수가에서 끝이 났고, 한 종목은 8% 이상으로 마감을 해서 매도를 안 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짧게 치고 나가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좀 피로도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한번 딱 매수해놓고 푸근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편입해 나가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시장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공개TV와 함께 주도주 체험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바로 지금 남겨두시면 되시고, 가운칩서 보고 왔습니다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